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탱이 김성훈이에요. 자, 이번 주에 사심 역사 주제를 제가 좀 이것저것을 좀 생각을 하다가, 일단은 제가 이제, 이거 백년 서포터즈 2기를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사실 이제 임시정부 그 100주년 그 기념 이제, 활동하는 그 페이스북 페이지가, 그러니까 SNS로 이번 그 이제 계속 독립운동가들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좀 거기서 소개를 해주는 독립운동가를 일단 맞추고, 네, 독립운동가를 일단 좀 맞추고, 만약에 제가 추가로 더 하고 싶은 인물이 있으면, 인물이나 사건, 다루고 싶은 사건이 있으면, 제가 거기다 뭐, 예를 들자면, 이제 원래는 11월이지만 아마 제가 활동 기간이 10월까지이기 때문에 그 광주 학생 독립운동과 관련된 거에 대해서는 아마 좀 미리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니다, 광주 학생 독립운동 말고 다른 사건을 해야 되겠다. 어쨌든 광주 학생 독립운동은 네, 그와 관련돼서는 제가 그냥 11월에 제가 그냥 셀프로 나주에 갔다 오는 거요. 갔다 올수 있으려나 모르겠지만요. 네, 일단은 나주까지는 못갈 수도 있어요. 그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라지만 그게 광주에, 그러니까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기보다는 이게 광주의 학생들이 일으킨 독립운동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거든요. 사건의 발단은 나주역에서 있었기 때문에. 뭐 어쨌든 얘기가 좀 옆으로 시작부터 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100주년 이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이게 독립운동가들 매주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제가 방송에서 예전에 컨텐츠를 다뤘으면 그대로 가는 거고, 다뤘으면 아마 다른 인물로 바꾸고, 안 다뤘었으면 그 컨텐츠 그대로 가는 거고, 아마 그렇게 가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제가 선택하게 된 인물이 바로 이제 이 사람이에요. 한국 독립운동사를 아마 사심 역사 컨텐츠를 많이 하게 될것 같아요. 이제 홍범도 장군인데, 이거는 얼굴샷이고, 이거는 전신샷이에요. 네, 복장이 이제 그 포수라 그래요. 그 야구에서의 포수 말고, 탄약을 쏘는데, 탄약에서 이 포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포병. 뭐, 여러분들, 뭐, 군대 갔다 온 분들 중에, 뭐, 포병 갔다 온 분들, 뭐, 포병여단, 뭐, 이런 데 나오신 분들, 뭐, 알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말하는 그 포, 거기서, 지금의 이 포병여단에서의 그 포수는, 그 포를 다루는 그 포수겠지만, 총을 다루는 포수도 있어요. 그 포수 출신이에요. 자, 어쨌든, 왜 리사수가 나오지? 어쨌든. 그래서, 이 홍범도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꺼내보려고 하는데, 자, 좀, 이야기할 게좀 있기 때문에 제가 태블릿에 좀 스크립트를 마련해놨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홍범도. 1868년 10월 12일. 아마 음력으로 추정이 되고요. 음력은 8월 27일이에요. 1943년 10월 25일. 태어난 건 한반도였지만, 생을 마감한 장소는 한반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순국한 지역이 한반도도 아니고, 아시아라고 하기도 좀 애매한 그런 지역이에요. 자,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뭐, 포수 출신이에요. 당시 조선 말기 때 포수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조선 말기의 포수들은 맹수들을 사냥을 했었어요. 뭐, 사슴이라든지, 노루라든지, 뭐, 멧돼지라든지. 아, 멧돼지는 근데 이 사슴, 노루, 멧돼지 이런 동물들을 왜 사냥했냐면요. 다 돈이거든.
여러분들 혹시 드셔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처럼 좀 몸이 좀 허약한 사람들한테 좀 편리할 수도 있는, 그 사슴이나 노루 같은 게, 여러분들 혹시 그 한약방 이런 데 가면, 뭐 사슴이나 노루 뭐 이런 거막즙 달리고 막 그런 데 있잖아요. 네. 그런 거에 활용되는 거고, 자, 멧돼지. 돼지는? 잡으면? 멧돼지는 이게 사람들한테 엄청난 해를 끼쳐요. 일반 돼지하고는 달라요. 근데 이 멧돼지를 잡으면요. 근데 멧돼지로 그, 뭐냐, 도축해가지고 그 고기 먹어본 적 있어요, 저는? 어쨌든, 그런 포수 출신이었어요. 포수 출신이었는데, 그, 이제 홍범도가,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쇠락해가는 그 과정을 보잖아요. 그 구한말 시대에. 구한말 시대에 이제 보는데, 그때 영향을 받아서 의병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이때 의병 활동을 하게 되면서는 동물을 수렵하는 게 아니고, 일본에 맞서 싸우는 투사가 된 거야. 그래서 사냥을 그만뒀을 때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 총으로 짐승이 아니라 외놈들을 사냥하겠다. 그 다짐으로 이 뛰어들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홍범도 장군 같이 원래는 그런 그 맹수들을 잡아서 그리고 이제 그런 경제에 도움이 되는 그런 동물들을 잡아서 그 포수렵해 가지고 그 파는 그 팔고 그래서 먹고 사는 포수들이 구한말에 의병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일제가 개인 화기들을 압수해 가려고 했거든요. 이따가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그거를 압수해 갔기 때문에 자기 생계가 끊기거든. 자기 생계 유지를 위해서라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총기 회수령이 있었죠. 자, 그런데 그 홍범도 장군은요, 그 이제 평안도 지역 출신이라는 거 이외에는 집안의 내력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어요. 왜냐하면 부모가 머슴이었어요. 양반집에서 머슴을 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 양반 신분은 아니었다는 거죠. 머슴이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그 아버지가 머슴으로 일을 하는데 그래도 이제 머슴들도 결혼은 해요. 결혼하고 자녀를 낳아요. 여러분도 혹시 이제 그 장영실 이야기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그 장영실 같은 경우는 관노 출신이었죠. 그 관노의 자녀는 관노다. 뭐 이런 식으로. 자, 어쨌든. 그래서 이제 홍범도가 태어났을 때 태어나자마자 엄마는 이제 출산 후유증으로 당신은 출산하다가 죽는 산모들도 많았고요. 출산 후유증으로 죽는 산모들도 많았어요. 그만큼 이제 의학 시스템이 그때는 그렇게 발전하지 못했을 때니까 출산을 하다가 죽는 산모도 많았고 출산 후유증 그 산후조리를 잘못해서 죽는 산모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산후조리원이 따로 있을 정도고 산후관리사가 따로 있을 정도죠. 그리고 어쨌든 머슴살이를 하게 됐어요. 어릴 때 아빠가 머슴이니까 아들도 그 머슴살이 하는 데서 이제 같이 살다 보니까 머슴살이를 같이 하게 된 거야. 근데 아빠도 9살에 죽어요. 그래서 그 홍범도 장군이 아무래도 자기가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다 죽어버리니까 자기의 집안에 있는 이 뿌리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뿌리도 모른 채또 이제 다른 양반집에 또 머슴으로 이적하게 돼요. 그러다가
그래서 이제 머슴살이 몇년 해요. 좀 어느 정도 뭐, 좀 자기가 클 때까지 어린 시절을 머슴살이로 보내다가 이제 한 10대 중반 청소년기 때 머릿속에 뭔가 생각이 들어요. 깨달아. 그래서 내 인생을 바꿔보고 싶다 해서 머슴살이를 그만뒀다가 평안도 관찰사가 있는 평양에 가명이 있어요. 당시 평양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을 표현에 의하면 도청이죠. 가명, 그 가명에 나팔수로 들어가게 돼요. 이때 한 거야. 근데 그 당시 조선 때는요, 원래 조선은요, 군역의 의무가 있어요. 군역의 의무가 있지만 군포라는 걸 냈잖아요. 군포, 옷감으로 이 세금을 대신 내는 걸로 해가지고 그 몸으로 때우는 게 아닌 그 군포를 내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군포를 내고 그 군포를 낼 형편도 안 되는 사람들은 몸으로 때우는 거죠. 어쨌든 군대에 들어가게 된 거야. 근데 그 홍범도 장군의 경우는 누군가 자리가 비어서 거기에 들어간 거라서 뭐 명단 관리도 제대로 안돼 있고, 그리고 뭐 누가 빠지든 누가 들어오든 그냥 그렇게 크게 뭔가 신경을 안 쓰는, 당시 조선 말기 때 군대가 그렇게 부패했었어요. 더군다나 평안도 가명의 그 군대에 들어갔다는 건요, 자, 관청의 군대로 들어갔다는 거, 구식군대일 거 아니에요? 1800년대 후반에 그 이모군란의 원인 알죠? 그 별기군하고의 차별대회 반발해가지고 구식군인들을 반란을 일으켰던 그 이모군란 있죠? 처우가 얼마나 열악했겠어요. 그래서 열악했던 이 병영 생활에 견디다 못해서, 네, 얼마 안 가서 이탈하게 돼요. 탈영하고는 근데 달라요. 실제 근무 병력하고 장부상 병력이, 장부에 있는 병력이 아예 달라요. 조선이 원래 그때 얼마나 부패했는지 알수 있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다가 장부에 적혀 있는 군사대 이름하고요, 실제 복무하고 있는 군사대 이름도 안 맞는 거예요. 인원수, 편제가 비면 그만 때우는 거야. 응. 그래서 그 병적의 이름이 있는, 뭐, 하지만 실제로 몸으로 때울 수 없는 어르신이나 아니면 이제 그 전사한 군인들을 대신해서 이름만 올렸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원 파악도 제대로 안된 상황이었어요. 인원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그 당시 구식 군인들이 정상적으로 복무를 했던 사람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계속 복무하면 굶어 죽는데. 진짜 막몇달 만에 봉급 주는 것도 쌀에다가 겨를 섞어서 줬잖아. 그렇다 그래요. 어쨌든 뭐 그런 얘기가 있고, 그래서 얼마 안 가서 이탈을 해요. 그 다음에 홍범도 장군이 간 곳은 금강산이에요. 금강산에 절로 들어가요. 금강산에 절로 들어가서 그때 글을 처음 배워요. 그때 글을 처음 배우고, 글을 배우면서 역사를 배워요. 역사도 당연히 배우죠. 절에서도 그런 걸 가르쳐요. 왜냐하면 그 불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어느 정도의 기초 교양은 있어야 돼요. 뭐 그랬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요, 홍범도 장군이 평생 이 절에 있었느냐? 평생 절에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평생 절에 있던 게 아니고, 절에서 어떤 비구니를 만나게 돼요. 절에서 어떤 비구니를 만나게 돼서 눈이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뭔가 머리에 좀 공부도 좀 많이 하고 좀 어느 정도 그 시점이 되니까 하산하기로 해요. 근데 이제 이때 하산하면서요,
당시 비구니였던 그 눈이 맞았던 그 비구니를 데리고 내려와요. 환속하게 된 거야. 그래서 그 절에서 아내를 얻어서 같이 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황해도로 다시 돌아오게 돼요. 황해도로 거주지 옮겨서 그 일단은 제지소에 취직을 해요. 근데 그 제지소에서 일하다가 임금이 3년 동안이나 체불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 고용주한테 얘기한 거야. 3년 동안 임금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임금을 주세요. 하는데 고용주하고 말다툼이 일어나고 그 고용주를 죽이게 돼요. 자, 사람을 죽였어. 수배가 되겠죠? 도주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강원도 북쪽 지역, 이 금강산 근처 지역으로 가는데 절로 안 가고 산악지대에서 포수로 활동해요. 그래서 한이 1880년대부터 1895년까지 한 10년 정도를 사냥꾼으로 활동을 해요. 자, 1895년 을미년이죠.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시해를 당해요. 그래서 이때 의병에 가담하게 돼요. 근데 이제 포수로 활동하면서 워낙에 사격 실력이 좋으니까 다른 포수들도 그 홍범도 장군의 제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포수들의 권익단체도 만들어요. 막 단체도 만들고 거기 단체를 이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이끌고 있는 포수들이 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1895년 을미년에 그 단발령이 내려지니까 의병 활동을 하게 돼요. 을미 을병 활동을 했었어요. 철령 쪽에서 의병을 일으켰고, 근데 홍범도 장군이 의병을 일으킨 이유는요, 사실 명성황후를 시한 일본에 대한 복수, 뭐 그런 일본이 내린 단발령에 반대한다 그런 명분 1도 없었어요. 그런 명분이 아니고, 일제가 총포기 화류를 일제히 단속하는 법령을 만들어낸 거예요. 단속법이 발령이 됐기 때문에, 그 포수들한테는 정말 그게 치명타였거든요. 포수들은 을미년에 의병을 일으킨 이유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의병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 약간, 그, 최익현, 뭐, 이런, 그, 사람들과 달라요. 정말 그 유학자들 출신의 그 의병들하고는 다른 거야. 아예 뿌리가 달라요. 먹고 살기 생계권 유지를 위해서 의병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의병은 14명 정도라고 하고요. 그 아무래도 다들 포수로 일하던 사람들 의병을 일으켰기 때문에 거의 뭐 분대급 인원이었지만. 그러니까 보통 요즘 14명, 15명이면요. 요즘 군대 편제로 아마 분대가 두 개일 거예요. 두 분대일 거예요. 한 분대 두개 규모 정도의 병력인데도 스나이퍼들이야. 특수부대야. 근데 그러다가 다른 의병대에 합류해서 전투에 들어갔다가 그 의병을 해체하고 고향에 돌아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1896년에 을미의 의병 기세가 좀 사그라들긴 했어요. 왜냐면 이제 을미의 의병은 사실 좀그 오래 안간 이유가 단발령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 이제 고종이 좀 호소를 해요. 그러니까 그 백성들의 마음은 잘 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하죠. 아관파천. 그 아관파천 때그 일본보다 오히려 러시아의 힘이 강해졌어.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일본이 깨갱 하면서 그것 때문에 사실 을미의병이 좀 약간 수그러들긴 해요. 잠시. 고종이 그리고 이제 환궁을 해서 황제로 즉위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명성황후에 대한 국장을 치러요. 그때서야. 그렇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자, 을미의병을 일으켰으면 당연히 을사의병도 일으키지 않았을까 했는데, 홍범도 장군은 을사의병 때는 딱히 뭔가 활동하지 않았어요. 을사늑약의 여파로 인한 의병 활동이었죠. 근데 을사늑약 때는 홍범도 장군이 뭔가 그렇게 활동 이력은 없었어요. 그런데 1907년 대한제국 황제였던 고종이 페이그 특사 사건에 책임을 물어서 강제로 퇴위당하고 명성황후가 낳았던 태자가 황위를 계승하게 돼요. 이제 순종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순종의 즉위가 고종이 이제 퇴위하게 된 사건이 발생을 하게 돼요. 자, 얼마 안 있어서 일본은 대한제국의 관군을 강제로 해산시켜요. 강제로 해산시키면서 당연한 얘기겠지만 총기를 압수하겠죠. 그래서 군대를 강제 해산하면서 그 총기도 압수를 해버려요. 국민들의 총기도 다 압수해버려요. 수거령을 내려요. 그래서 그 강제 총기 수거령이 일어나면 뭐다? 포수들은 먹고 살 수가 없다. 그래서 포수들은 다시 궐기예요. 이때 홍범도 장군이 이끄는 의병대는 한 600에서 700 정도였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산 포수들은 산 지역을 엄청나게 잘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요. 그 활동 범위가 넓어요. 함경도 갑산에서 시작을 했는데 함경도에서 강원도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유격전을 해요. 그러니까 그 산속에서 수백 리를 거의 순간이동급으로 숨어 다녔다는 이야기가 돼요. 차원도약급으로 숨어 다녔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 헌병대하고 일본의 육군 정규부대를 상대로 수십 차례 전투를 벌였기도 해요. 어쨌든 그런 유격 활동을 해요. 하지만 1910년 결국 대한제국이 역사가 끝나게 되죠. 그래서 그 국내 무장 독립 투쟁 단체들이 뭔가 이제 국내에서 활동할 기반들을 잃어가기 시작해요. 왜냐면 일제의 그 무단 헌병을 앞세운 그 무단 통치 시기 때는 단체 활동도 제대로 못했잖아요. 신민회가 어떻게 비밀 결사 조직으로 이루어졌다가 신민회도 105인 사건으로 들통나가지고 신민회도 강제 해산됐어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홍범도 장군은 결심을 하게 돼요. 1911년 러시아 연해주 지역으로 망명하게 돼요. 원래 연해주 지역은 그 청나라 제국 때까지는 청나라 영토였는데 제2차 아편전쟁 때, 1차 아니고 제2차 때예요. 에로 사건을 일어난 제2차 아편전쟁. 이때 그 러시아가 연해주 지역을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그 블라디보스토크,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가까운 러시아 도시죠. 블라디보스토크의 거점을 마련하고 여기서 이제 독립운동 단체하고 연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본부가 블라디보스토크에 있을 뿐이지, 본부는 거기에요. 하지만 전선은 한반도 북부 지역이에요. 함경도예요. 계속 두만강을 넘어와서 수시로 월경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일본 군경 또는 접경 지역 친일파들을 이제 혼내주면서 다니는 그런 유격전을, 약간 국제 유격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홍범도 장군이 블라디보스토크로 그 가게 되면서 여기서 러시아 공산주의자들하고 인연을 맺게 돼요. 자, 러시아가 소비에트 혁명이 1917년에 일어났죠? 그 1917년에 그 러시아 달력 기준으로 2월 혁명하고 10월 혁명이 일어나요.
그레고리우스, 러시아 율리우스 달력 기준으로. 근데 이제 그레고리우스 달력 기준으로는 3월 혁명하고 11월 혁명이에요. 자, 어쨌든. 그래서 그 두 차례 소비에트 이제 혁명이 일어나는데, 그때는 그때고. 그래서 이제 율리우스 달력 기준은 10월 혁명, 그레고리우스 달력 기준으로 11월 혁명 이후, 원래는 국제 간섭군이 러시아에 들어와요. 러시아 혁명을 좀 막으려고. 그러니까 그때는 레닌이 지지를 많이 못 받을 때예요. 어쨌든 그래서 러시아에서 시베리아 내전이 일어나요. 정말 지옥같은 시베리아 내전. 근데 러시아가 이 시베리아라는 이 지역의 영토가 엄청, 시베리아 고원 엄청 넓잖아요. 이 시베리아 고원에서 고원? 초원? 이 시베리아 지역이 그 지금은 없는데 소련 시절에는 시베리아 유배령이라고 있어요. 그냥 시베리아에 딱 갖다 놓는 거야. 거기서 알아서 살아. 이런 식으로. 어쨌든 그런데 일본 군대가 연해주까지 올라오게 돼요, 이때. 국제 간섭군에 끼게 된 거야. 자, 일본이 왜 국제 간섭군에 끼게 됐냐? 일본이 제1차 세계대전 때는 일본은 독일, 오스트리아, 오스만, 투르크 제국 이 3국 동맹에 안 껴요. 이탈리아는 제1차 세계대전 때 연합국으로 갈아타서 승전국이 됐고요. 일본은 당시 영국하고 동맹국이었기 때문에 일본은 국제연합국에 들어가요. 1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그때는 영국하고 동맹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일본이 연해주에 진주하게 돼요. 국제 간섭군이 이때 들어왔는데, 이때 원래 러시아가 소비에트 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는요 연합군 쪽에 껴서 싸우고 있다가 1917년에 이제 전쟁에서 빠져요. 물론 그 독일 제2제국한테 그 뺏겼던 그 땅들 못 돌려받아요. 그래서 그런 거 포기하고 그냥 전쟁 포기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독일 전쟁 시작하기 전에 독일의 땅이 아니었지만 독일이 점령했었던 그 옛날 러시아 땅들은 다 독립하게 돼요. 그때 폴란드가 독립해요. 어쨌든 그래서 일본이 이때 연해주에 오면서 아싸 이 기회에 홍범도 잡자. 근데 이제 조선 쪽에서 무장 독립운동 단체들도 당연히 교전을 벌이겠죠. 가만히 앉아 있겠어요? 그때 우리나라 쪽 무장 독립운동 단체들이 적위군하고 손을 잡아요. 백위군이 있고 적위군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하고 이때 만나게 돼요. 자, 그 이후 1919년 3.1운동이 벌어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돼요. 자, 그 이후 그 홍범도 장군이 1919년에 해산진 유격전에서 굉장히 큰 전적을 올렸고요. 1920년 여러 무장 독립운동 단체들하고 연합을 해요. 그래서 대한북로군독부 예하 북로 제1군 부사령관이 돼요. 이때 부사령관 자격으로 1920년 6월에 봉오동 전투를 치르게 돼요. 봉오동 전투에서 이때 그 승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해 이제 가을에 이제 청산리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데, 청산리 전투는 그 백두산 쪽이죠. 이때 많이 활약을 해요. 물론 이제 청산리 전투 주도를 했다는 장군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백야 김좌진이에요. 백야 김좌진인데 그 김두한 전 국회의원의 아버지. 어쨌든 문제는 이제 김좌진 장군이 우파인사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에서는 청산리 전투의 주요 지휘관으로는 김좌진 장군을 더 높게 치지만, 중국에 있는 한인사회 있죠. 연변. 연변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우리 교포들은, 그,
청산리전도 주요 지휘관으로는 홍범도 장군을 더 높게 차려. 약간 그런 그 약간 그때부터 벌써 좌익 우익 이 구분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요,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그 사상검열이 있었잖아요. 그 전두환 씨의 정권이 있을 때까지만 해도 사상검열이 있었어요. 그래서 홍범도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이때까지 없었어요. 홍범도 장군의 이야기가 거의 언급이 안 됐을 정도예요. 학교 역사 수업 때도 얘기 안 했을 정도예요. 1990년대에 들어와서야 열린 정부예요. 홍범도 장군이 소련하고 손을 잡았다는 이유 때문에. 라고 해요. 근데 일본군끼리 서로 싸우게 한 작전은 홍범도 장군이 주도를 했다 그래요. 뭐 어쨌든. 그래서 뭐 그때 청산리 전투 때 김자진 장군, 이범석 장군, 뭐 홍범도 장군 등등. 자, 이범석 같은 경우는 이제 광복 이후에도 우리나라에서 정치인으로 활동을 하죠. 한때 부통령 후보까지 올라갔었죠. 자,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은 계속해서 그 토벌전이 있어요. 아, 이 셔츠요? 이거 그거잖아요. 이거 그거요. 그 100주년 기념 티. 그거 받은 거고요. 자, 어쨌든 그래서 일본군은 더 많은 군대를 계속 불러 올려가지고 이제 토벌을 하려고 해요. 거기에다가 중국이 당시 1910년대에 그러니까 1910년 이후에요. 중국이 신의 혁명 이후 이제 국민당 세력하고 군벌 세력하고 공산당 세력이 분열돼 있었잖아요. 만주 군벌 세력들까지도 충돌을 해야 됐어요. 그래서 결국 이 독립군 세력들이 이제 아싸리 이 블라디보스토크 지역으로 아예 이제 탈출한 연해주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간도참변이 발생하죠. 간도참변이 발생하면서 연해주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래서 1921년 결국 이제 소련의 영토로 후퇴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소련의 지원을 받자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 왜냐면 일본하고의 적이니까. 그래서 자유시라는 곳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어로는 아마 다른 말이겠지만 그 뭐냐 우리 말로 번역하면 자유라는 도시예요. 그래서 홍범도 장군은 그 당시 대한 독립군단 부총재였어요. 독립군단의 부총재였는데 이때 이제 독립군들을 이끌고 연해주로 간 거죠. 근데 독립군 내에서도 공산당 파벌이 또 나뉘어진 거예요. 공산당 안에서도 파벌이 또 나뉘어요. 이제 백색 세력하고 적색 세력하고 나뉘어요. 그래서 그 충돌로 인해서 자유시 참변이 일어나고요. 결국 소련군에 편입하게 돼요. 그래서 소련군으로서의 그 군 경력이 그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독립군들의 피해가 엄청나게 커요. 자유시 참변으로. 근데 그 홍범도 장군의 소속 부대는 사상자가 없었다 그래요. 오늘 대만 얘기는 주제하고 안 맞아서 오늘 대만 얘기는 안 할게요. 아마 대만 이야기는 아마 빠르면 올해 겨울에나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10월까지는 제가 이거 100년 서포터즈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의 사신 역사 컨텐츠는 한국 독립운동사를 위주로 갈 거예요. 자, 근데 소련군에서의 군 경력 이력을 쌓을 수밖에 없었는데 1922년 일본이 연해주 간섭군 철수. 그러니까 일본이 연해주 계속 간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소비에트 혁명 이후에.
그때부터 계속 간섭을 하고 있었는데, 자유시 참변 때, 그래서 그 백색파하고 적색파. 백색파는 약간 일본 쪽이었고, 적색파는 소련 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 그렇고, 그래서 1922년에 일본이, 그래, 우리 연해주에서 철수할게. 대신에 소련 니들도 조건을 걸어라. 우리한테 까부는 무장투쟁 단체, 조선인 무장투쟁 단체가 있다. 이 단체들을 모두 해산시켜라. 그래서 소련에 의해서 연해주에 있던 우리 독립군, 항일 무장투쟁 단체들은 이때 강제 해산을 당해요. 그래서 그 공산 측 독립군 역시 이때 강제 무장 해제가 되고요. 자, 공산 측이 아닌 이제 공산당 쪽이 아닌 그런 그 사회주의를 안 하는 다른 독립군 세력들 있죠. 이 사람들은 상해로 가게 돼. 임시정부로 가게 돼. 이때 임시정부에 그러니까 임시정부에는 나중에 합류하지만 그 약산 김원봉 같은 경우는 의열단, 조선 의용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중국 본토에서 따로 활동하다가 한국 광복군에 합류하게 돼요. 자, 근데 어쨌든 그뭐 무장해제, 뭐 임정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홍범도 장군은 그 러시아에 남았어요. 왜냐하면 홍범도 장군에게는 가족이 없었어요. 그 홍범도 장군이 그첫 번째 아내, 그첫 번째 아내 이옥구 씨, 이분의 경우는요, 그 금강산 절에서 만나서 눈이 맞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분은 홍범도 장군의 그런 의병 활동으로 인해서 그 일본의 고문을 받다가 죽어요. 그리고 첫째 아들 홍양순 열사의 투사의 경우는 그 정평백이 전투에서 홍범도 장군의 부대에서 같이 싸워요. 아빠하고 같이 싸우다가 전사해요. 그리고 둘째 아들 홍용환 열사 같은 경우는 일본 고문 후유증으로 인해서 결핵으로 사망해요. 그래서 가족이 아무도 안 남게 된 거야. 그래서 홍범도 장군은 어차피 나는 가족도 없고, 응? 어디, 그래서 뭐, 그, 뭐냐, 친척들도 아는 사람들도 없고, 아버지가 머슴이었으니 뭐 친척들 뿌리를 알겠어요? 그래서 혼자 러시아에 남게 된 거야. 소련에 남아가지고, 네. 소련에 남아서 이때 두 번째 부인을 만나서 재혼하게 돼요. 가족들을 모두 사별하고 나서. 자, 그래서 이제 1923년 연해주 남부 지역에서 그 한인 사회에서 지도자가 돼요. 그리고 1927년에는 이제 소련의 소비에트 공산당에 정식으로 입당해서 활동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연해주에서 고려인 있죠. 소련 쪽에서 살던 분들은 이제 고려인이라 부르거든요. 우리나라 그 교포들은 그 고려인 그 지도자들이 돼요. 그래서 활동을 하다가 근데 문제는 1937년 이오시프 스탈린이 고려인들을 강제 이주시키게 돼요. 스탈린이 갑자기 이때 강제 이주 정책을 하게 돼요. 1937년에 중일전쟁이 일어나죠. 네. 그런 역사적 배경이 있어서. 그래서 강제 이주 정책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연해주 지역에서 지내던 홍범도 장군은 카자흐스탄 지역으로 강제로 이주를 당하게 돼요. 카자흐스탄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의 크질로르다라는 도시에서 살게 되는데, 이제 그 고려인 중에서 희곡 작가인 태장춘 씨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추천을 해줘가지고 극장에서 일을 하게 돼요.
극장의 수의장. 극장에서 수의로 활동하면서, 그러니까 극장 관리인으로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연금을 받으면서 살아요. 이때 극장에서 홍범도 장군을 주제로 한 연극이 이때 제작이 돼요. 이때 연극이 제작이 돼서 그 자기가 이제 극장에서 관리를 하면서 그 연극을 보게 된 거야. 그래서 1943년 이때 초연을 해가지고 카자흐스탄에서 지금도 상연되고 있는 연극이라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그 극장에서 일하다가 뭐 공장에서 일하다가 뭐 여러 가지 커리어 일을 하면서 여생을 보내다가 1943년 10월 25일 1943년까지 살았어요. 그래서 거의 이제 80대까지는 못 갔는데 70대 후반에 이제 노안으로 카자흐스탄에서 순국하게 돼요. 네. 그래서 홍범도 장군은 1920년대까지는 굉장히 그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 그 의병 활동의 주축이었지만 자유시 참변으로 인해서 강제 이주를 당하면서 그 이후로 이제 의병 활동을 중단을 하게 되죠. 참고로 이때 김좌진 장군은요, 그 소련 땅으로 가진 않아요. 소련 땅으로 가진 않고 만주에 어떻게 계속 살아남아서 활동을 하다가 1930년대에 공산주의자한테 암살이 돼요. 그 공산주의자에게 암살된 거를 이제 김두한 의원이 광복 후에야 알게 된 거예요. 원래는 이제 친구였던 정진영을 따라서 그 공산당 활동을 하려고 했다가 그 김두한이 김좌진 장군의 그런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때 이후로 이제 정진영을 멀리하게 돼요. 뭐 어쨌다 그래요. 그 다음에 그 그래서였는지 모르겠는데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 역사 수업에서는 홍범도 장군의 존재를 그렇게 확실하게 배울 수가 없었어요. 공산당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인해서. 뭐 그렇다고 해요. 어쨌든 그래서 홍범도 장군은 현재도 크질로르다 공동묘지에 묻혀있고 그 이제 스탈린이 1953년에 죽어요. 한국전쟁 기간에. 한국전쟁 중에 스탈린이 죽고 소수민족 탄압이 이때 중지가 돼요. 그래서 이때 이제 업적이 인정돼서 복권이 돼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의 크질로르다에는 홍범도 거리가 있고요. 지금 이제 소련은 해체가 됐지만 지금도 카자흐스탄에서 홍범도 장군은 존경받는 인물이에요. 1962년 10월 25일에 대한민국 건국 공로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기는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91년 소련 해체 이후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제 유해를 봉환하자 이걸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남한 대사하고 남북 대사관 외교전이 일어나게 돼요. 카자흐스탄에서. 그래서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는 고려인들이요, 이렇게 싸울 거면 그냥 여기다 존치시키자 해가지고 카자흐스탄에 지금도 홍범도 장군의 묘역이 있어요. 이제 올해요, 올해 문재인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에 국빈으로 방문을 했었잖아요.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뭐냐, 독립운동가들의 유해를 우리나라로 모셔오자 해가지고 현재 유해 송환 작업이 추진은 되고 있는데 아직 유해가 그 뭐냐 이설되진 않았어요. 유해가 아직 송환되진 않고 아직 그곳에 묻혀 있어요.
자, 그렇고요. 그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 MBC에서 까레이시키라는 드라마를 한 적이 있어요. 김희애 씨, 차인표 씨, 한석규 씨가 이 드라마에서 주연을 맡았어요. 어쨌든 그래서 박하치 장군, 그 김동현 씨가 연기했던 박하치 장군이 이 홍범도 장군을 모태로 한그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주연은 아니었어요. 근데 그 박하치 장군이 홍범도 장군이라 말하지 않았지만 독립운동을 했었고 자유지참변으로 부대에 이뤘고 말년에 극장 경비원으로 일생을 마친 이야기예요. 딱 봐도 홍범도 장군이야. 다만 드라마에서 박하치 장군은 극장을 침범했던 괴한을 쫓다가 공격을 받고 거기서 죽었다. 그리고 그 얘기가 나와요. 설정이 그렇게 돼요. 그리고 2016년 2월에요. 이제 대한민국 해군이 손원일급 잠수함을 만드는데요. 이 손원일 제도가 알죠? 손원일급 잠수함에서 7번 함을 홍범도 함으로 이름을 붙여요. 그 우리나라 보면요. 그 뭐냐? 그 함선 이름에 그런 우리나라 그런 유명한 장군들, 호국 인물이나 독립운동가들의 그 이름들을 좀그 넣어요. 그래서 그 부산 같은 경우는요, 부산의 그 9월 1일인가? 9월 1일이 부산 시민의 날이고, 그 부산의 그 뭐냐, 있는 그 해군 함선 중에 한척 이름을 정운함이라 불러요. 녹도만호 정운이 1592년 9월 1일에 부산 해전에서 그 탄환에 맞아서 그 전사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고요. 그 영화 감독 나운규의 경우는 어린 시절에 그 홍범도 장군의 부하이기도 했어요. 그러다 이제 뿔뿔이 흩어지죠. 그쵸. 세종대왕함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런 홍범도 장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자, 이야기였고, 그래서 이제 유해 송환 작업이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카자흐스탄은요, 카자흐스탄은 지금 외교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 대륙에 분류가 돼 있어요. 그 우랄산맥 동쪽은 아시아예요. 유라시아 반도가 우랄산맥 동쪽은 아시아인데 카자흐스탄은 사실상 생활권이 중앙아시아지만 중앙아시아하고 약간 유럽하고 약간 그런 그 약간 그런 문화들이 겹쳐 있어요. 그래서 카자흐스탄은요 현재 그 스포츠 종목 중에서 축구는 지금 UEFA 그 유럽협회로 건너갔어요. AFC에서 유럽협회로 넘어갔어요. 카자흐스탄 지금은 그래서 축구는 유럽으로 떠요. 그래서 아시안게임 때 다른 종목은 카자흐스탄이 다 출전하거든요. 하지만 축구는 출전 못해요. 축구만 출전 못해. 축구는 AFC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뭐 그렇다고 해요. 현재 카자흐스탄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거는 있어요. 그 카자흐스탄처럼 소련의 영향이 있었던 그 국가들은요. 그 소련이 해체된 이후 독립을 했지만 독립은 했지만 약간 그런 러시아의 영향권을 받았던 그런 나라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홍범도 장군의 경우 그런 정치적 노선이 약간 그런 쪽으로 갔다는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했다가 1990년대에 되어서야 좀
좀 그런 이제 우리나라 역사 시간에 많이 언급이 되는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는요, 어쩌면 그 중앙아시아 쪽으로 강제 이주를 당한 덕분에 그 나중에 그 우리나라 광복 이후에 좀 그런 비극적인 일은 안 겪었던 것 같아요. 그런 비극적인 일이 뭐가 있냐면요. 그 어떻게 그게 비극적인 일이냐면 그 무엇이냐? 어떻게 비극적인 일이 됐냐면요. 그 일단은 그 우리나라로 돌아가면요. 그 한국 전쟁 전후로 그 사상 문제로 인해서 우리 민족끼리도 서로 그냥 서로 싸우고 죽이고 막 그랬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북한으로 월북을 했다고 쳐도 김일성에 의해서 숙청을 당했겠죠. 약산 김원봉의 경우도 광복군에서 활동을 했지만 광복 이후에 월북했어요. 월북했다가 그 숙청당해요. 근데 이제 박열열사 같은 경우는요. 박열열사 같은 경우는 원래 그런 정치적 그런 노선은 없었는데 제1교포로 활동하다가 그 박열열사는 그거를 해요. 한반도에 방문을 했다가 한국전쟁 때 납북돼요. 한국전쟁 때 납북돼서 근데 의외로 1970년대 이럴 때까지는 그잘 살다가 그냥 거기서 자연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박열열사는 아마 정치적인 이유로 제거되진 않은 걸로 기억해요. 저도 박열열사에 대한 컨텐츠를 한 적이 있고. 뭐, 그랬단 얘기예요. 자, 분량 문제상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홍범도 이야기 여기까지.